여러분의 마음을 뺏겠습니다. 조각나. 네. 자, 일단은 인사드릴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근데요, 새해 첫날부터 뒤에 보니까 네. 푸짐한 잔치상이 차려져 있어요. 아 맞습니다. 우리 조각남이 예. 첫 쇼케이스를 작년 1월에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봐서 1년이 지났습니다. 야! 첫돈이에요, 첫돈. 우리 지금 살아남은 거예요? 네. 살아남았어요. 중간에 네. 중간에 자칫하면 파도에 휩쓸릴 뻔했습니다. 네. 날아갈 뻔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조각남의 첫돈을 기념하기 위해서 네. 주간에서 저희의 돌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주간화를 하면서 네. 많은 아이돌을 이렇게 만났잖아요. 네. 여러분들 네. 기억나는 아이돌들 있으세요? 아, 저는 최근에 기억에 남는 분은 골든차일드의 승민군이에요. 아, 오랜만에 정신을 차린 기억이 납니다. 네, 네, 네. 창희 형은요? 첫 느낌이 되게 남는 것 같아요. 오마이걸과 네. NCT가 와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기억에 납니다. 네, 네. 네. 너무너무 즐겁게 이 주간화를 네. 진행했었는데요. 아, 돌잔치 때 네.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축하를 그렇죠, 해주는데 그렇죠. 뭐 우리 셋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와서 이것도 내주시고 반지도 껴주시고 돌반지도 주시고 해야 되는데 아마 손님들이 오셨다고 하거든요. 네? 한번 기다려볼까요 저희가? 안 오는 것 같은데? 아! 또 가족이죠? 네. 네, 먼저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둘, 셋, 첫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사실은 이 오마이걸은 조각남과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네? 2019년 1월 조각남 첫 녹화인 쇼케이스 때도 스페셜 MC로 나와주셨고요. 네네네. 2020년 1월 새해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승희 씨가 와서 막 저희 음악 진행도 도와주시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오마이걸이 네. 거의 우리의 부모예요. 우리의 부모예요. 네. 아유 아유 아유. 나와주시고 흔들어 놀리세요. 어디 일하냐? 아유 아유 아유. 우리 키웠다고 해도 당연히 아니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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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앞으로 살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감사했던 건요. 효정 씨가 하사해준 얌얌송 대신에 중하나가 아이돌들의 깜찍한 얘기로 풍족한 하늘을 보낼 수가 있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너무 더 감사드리죠. 자, 이렇게 반가운 손님도 오셨으니까 네. 조각남 1주년 돌잔치를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인 조각남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주간화를 이끄느라 서로 고생 많으셨으니까요. 네. 서로 한테 덕담 한마디씩 할까봐요. 그리고 저는 네. 광희 씨한테 좀 이렇게 덕담해드리고 싶어요. 네. 광희 씨가 더 나은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스피치 학원도 다니고 아나운서 학원도 다니고. 진짜요? 네. 멋있다. 열심히 다녔는데 네? 진행 실력이 자꾸 줄어만 가고 있어요. 부작용으로. 예, 아쉽긴 하지만 네. 그 열정만큼은 대단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니 훈훈하게 한번 안아주세요. 네. 서로 네. 부담스러운 한 분의 사랑입니다. 너희들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야. 잘해서 좀 더 해보자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훈훈한 조각남이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성장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네네. 진짜 궁금해요. 성장 동영상 있는 거야? 사실은요 지금부터 제작진분들이 특별히 준비한 네? 조각남의 성장 동영상을 함께 만나보실까요? 이런 것도 준비했어요? 조각남의 한 해를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떠신가요? 네. 아 좋습니다. 진짜 궁금해요. 쑥스러운데? 내가 떨리지? 여러분의 마음을 뺏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뺏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뺏겠습니다. 뭐야? 진경이나 아니야? 진경이나? 아 맞아 전화. 아 저거 재밌었어요. 나왔어 지금. 시작부터 내가 춤을 열심히 췄죠. 빨리지 뭐. 그렇죠. 고생 많이 했지 우리 상희 형. 아 춤 진짜 막이야 형이.
아, 뭔가 진짜 좀, 응, 좀. 아, 이거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 사실 좀 약간 뭉클하네요, 진짜. 아, 진짜로 우리 뭔가 성장하는 모습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게 조각남 외쳤을 때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잘 맞는 걸 보니까 여기도 점점 자연스러워져요. 네, 자 그럼 이어서 돌잔치의 꽃이자 네? 하이라이트 돌잡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돌잡이는 사실 이제 그동안 조각남이 이제 아이돌과 함께 수많은 명장면도 만들었잖아요. 네. 그 명장면 시그니처 코너들이 숨겨져 있어요. 아, 여기 사이에요? 네. 그렇죠. 아, 있네요. 여기. 네. 살짝 보이네요. 돌잡이를 시작해 볼 텐데. 네. 또 메인 댄서 네. 조세호님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댄서 아니었어요, 메인 댄서. 제가 메인 댄서입니까? 네. 메인 댄서예요, 사실. 제가 선창으로 세호야를 외치면 후창으로 잡아라를 외쳐주세요. 어? 아 진짜 돌잔치네 이거. 돌잔치 같다. 제가 외쳐볼게요. 네. 세호야. 잡아라. 일단은 자 지금 보면 뭐 청중 중에 통닭에 뭐. 오 거울 잡으신 건가요? 저는 문고리 잡겠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와. 바로 오직 주가나에서만 열 수 있다는 입덕 문입니다. 도전 나의 이 코너. 아, 입덕 문이었구나. 딸 생성을 위한 또 입덕 문을. 네, 왜냐면 입덕 문이 주가나 시대의 명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의 명작. 맞아, 맞아. 정말 여자친구 예린 씨가 창시한 이후에 네. 아이린 씨의 엔딩 문, 네. 차은우 씨의 킬링 문. 야. 아 정말 수많은 명짤들을 탄생시키며 귀여워. 많은 팬분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죠. 아, 그렇습니다. 우리 아직 오마이걸은 입덕문 열지 못했죠. 네, 열었어요 아직. 오마이걸이 또 입덕문을 하면 또 장난 아니었어요. 네. 아, 아니죠. 네. 오마이걸을 통해서 열었어야 되는데. 아니요. 자, 저희가 작년 1월에 컨셉돌 오마이걸한테 다양한 컨셉 소화력을 배웠잖아요. 맞아요. 오늘 입덕문을 컨셉문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오마이걸과 대결해보는 거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아, 좋아, 좋아, 좋아. 아유, 뭐 그 도전 받아들이지요. 받아들이지요. 자, 그럼 조각남 대 오마이걸 컨셉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문을 여시오. 자, 그러면 조각남 대 오마이걸 컨셉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네. 모두가 뒤로 가서 오케이. 노래가 나오면 네. 대표 한 명씩 나와서 같이 그 컨셉에 맞는 춤이든 뭐 동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네. 아 대결이네 완전 네, 대결. 완전 대결이다. 봐주지 않겠어. 음악 주세요. 주세요. 여기가 쉽지 않네. 나 이거 못해. 이거 어 노래 나가 어, 되게 몽환적이야. 어 승희 뭐야? 야 우리 보자. 야 승희 잘한다. 아니 이거 언니 지면 안 돼. 어 무슨 한국 무용 하는 거 같아 둘이. 어 사극이나 어 뭐야 뭐야 현대 무용이야 뭐 한국 무용이야 둘이. 어 뭐야 어. 휘몰아치고 있어 휘몰아치고 있어. 저기 조세호는 킹덤에서 오마이걸 했던 것 같아. 제 콜라 먹어 제 콜라 먹어 제 콜라 먹어 제 콜라 먹어. 본인 있었어. 어 뭐야 왕자 이 왕자를 내가 뺏겼어. 어려워 야 let's go 치리 뺏어.
됐어. 자, 다음 준비. 와, 뭐야, 장난 아니다. 야, 우리 한번 보자, 바깥에서. 어우, 보자. 야, 우리 한번 보자, 바깥에서. 어우, 보자. 누구야, 누구야? 아, 선생님. 선생님. 제가 배웠어요. 와, 자, 저한테 제대로 배웠어요. 아, 그럼 저 오마이걸과 우리 조강남의 네. 평생문 대결 누가 이긴 겁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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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심지어 아까 막상 해보니까 어땠어요? 이 평생문 해보니까. 아, 너무 재밌다. 아, 너무 재밌어요. 아, 근데 진짜 얘 쉽지가 않다. 아, 이거 너무 네. 더 하고 싶어요. 너무 재밌어요. 더 하고 싶어요? 네. 더 하고 싶어요. 더 하세요. 자, 네? 음악 주세요. 괜히 한 번만 더 해. 아니, 근데 아니, 너무 깜짝 놀랐던 게 효정 씨가 귀여운 것만 할 줄 알았는데 어, 요, 이런 약간 치명적인 거 엄청하더라. 우리 언니 브랜드 잘해요. 이제 27살이에요 이번에는 네. 남자기 창희님의 돌잡이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선창으로 창희야를 외치면요 네. 후창으로 잡아라를 네. 외쳐주세요. 네. 잡아라. 창희야. 나 돌잡이 안 했거든. 잡아. 그래가지고. 아, 진짜로? 어, 나 돌잡이 안 해봤어. 내 생애 처음 돌잡이야. 자, 잡아주세요. 과연, 과연. 청진기 어때? 청진기? 어. 잘 어울려 의사. 실실. 오래 사셔야 해요. 오래 사셔야 된대. 자, 잡으세요.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에이, 나 이거야 원래. 에이, 나 이거야 원래. 이거 잡았으면 좋겠었는데. 아, 귀여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닭다리. 무슨 의미죠? 이 진짜 닭다리 의미는 바로요. 네. 먹을래 말래기. 맞아요. 아, 먹을래 말래 이 게임으로 또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네. 어, 할 땐 갈 땐 게임 아시죠? 아, 그 게임을 약간 변화시켜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카드에 같은 음식이 다섯 개가 보이면요. 네. 공을 치는 대신 빠르게 해당 음식을 집어먹는 겁니다. 네. 진짜 하고 싶어요.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사실 그 지난번에 네. 부하걸과 아스트로의 신들링 먹방 플레이로 이 뜨거운 화제가 됐던 게임이었거든요. 시작! 자신 있다고 하는데요. 스피드 먹시는 누구일지 먹을래 말래 게임 시작합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자, 그러면 효정 씨부터 시작. 시작. 빨라 빨라요. 그쪽에 경고 경고. 자, 갑니다. 맛있다. 언니 잘할 수 있잖아. 좀 스피드 있게 갈게요. 네. 아, 잠깐만, 깜짝이야. 깜짝이야.
돌고래 제가 돌고래. 자, 자, 고! 남친이! 깜짝이야. 아니, 이걸 어떻게 봐? 1점 마이너스. 먹어요. 먹고 1점 마이너스요. 아, 어떡해. 이제 알죠? 내가 여기서 이제 바나나 아니면 그렇죠. 쫄리는 거 알지? 언니 잘 봐. 잡으면 잘 봐. 가자. 승희, 고! 잠깐만, 효정 씨. 냠냠송 할 때 그 목소리 아니에요? 냠냠? 뭐야 뭐야 깜짝 놀랐어. 잠깐만. 좋아 잘했어. 다른 사람이야? 어, 눈 돌아갈 것 같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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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잠깐만. 잠깐만. 자, 한번 교체하실 거면 하세요. 아, 저 교체해야겠어요. 잠깐만요. 아, 정신이 없어. 잠깐만요. 아니, 아니, 아니. 자. 야, 비니 바꿀래. 나 이거 못해. 자, 2차전 시작합니다. 한 번도 네. 이겨본 적 없습니다. 자. 비니부터. 비니부터. 이거 카드 반대로 해주셔야 돼요. 반대로 아, 예. 오, 역시. 조금 더 스피디하게 할게요. 남양특집이야 오늘? 자, 좀 더 빨리 할게요. 아, 내 건데! 눈이 뭐 10개인가? 우와, 어떻게 하는 거야? 우와, 어떻게 하는 거야? 시간이 하나 둘 셋 해주세요. 그럼 넘길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어. 하나 둘 셋. 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한다. 야. 마이너스 1. 또 당이 나올 줄 몰랐네. 창희 씨부터 다시 갈게요.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맞아. 왜? 야,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잘한다. 아, 세훈 씨 잘하시네요. 기니 씨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네, 김을 잘한다. 좋아해요. 오와 이걸 잘한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세차 스피드복싱은 오마이갓! 후가나 준비한 선물 있죠?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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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대박! 도전치 반지품을 드리겠습니다. 수건! 수건! 아 저희 수건이 없어요 수건에 우리 수건 수건이 와 핑크 우와 지단 아이돌 어? 와 나왔어 얘들아 이거 나중에 한 30년 뒤에 보면 얼마나 좋겠지 30년 돼가지고 막 내 딸한테 막 엄마가 아이돌이었는데 엄마가 비밀 창원 이런 거 했었어 이러면서 저희가 또 미미 씨, 유아 씨, 지호 씨 것도 준비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효정 씨가 네. 아, 조각남 돌잔치를 맞이해서 네. 또 뭐 특별한 걸 준비하셨다고 아, 무슨 또 아, 뭐, 에이,
그렇게 그냥 보세요. 왜 저한테 그 선물을? 네, 또 저 제가 이제 돌잔치를 축하하기 위해서 2020년 뉴 공식 애교송을 만들어 왔습니다. 아, 우리를 위해서? 네. 아, 정말요? 네, 아, 그냥 와도 되는데 저희가 2019년 천재 작곡가님이 서사하신 네. 양념송으로 1년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아유, 보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멋있습니다. 아유. 자, 그럼 이번 애교송은 네. 제목이 어떤 건가요? 이번 애교송은 네. 과연 뭘까? 어떻게 송? 들었는데도 네. 벌써부터 막 어떻게 어떻게 아, 네. 자 그럼 일단 바로 청해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네. 빨리 들어보시죠. 뉴 애교송. 뉴 애교송. 어떻게 음악 좋대요. 어머. 어떡하지?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네가 너무 예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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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잔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와! 야! 진짜! 야! 야 이거 어떻게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요 진짜? 아 진짜 대박이에요. 다들 저한테 그걸 물어보세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고. 야 진짜 대박이야. 아, 진짜 어떡하지? 근데 나 원래 모습이 궁금해요. 진짜 진짜 모습. 제 진짜 모습이요? 네. 저 진짜 모습 어때요 멤버들? 아 이거 아니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에 거라고. 일어났을 때, 아, 선생님 진짜 죽겠다. 아, 진짜? 아, 아니, 거짓말. 승희 씨, 아니야. 효정 씨 아침에 일어났어. 고민은 어떻게 거네? 어떻게 이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아니에요. 어떻게? 아, 진짜 죽겠다. 승희 진짜 하루가 다르지 않아? 아, 거짓말. 승희 씨.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아, 이런 거 안 된다고. 거짓말. 이런 거 아니에요. 얘를 어떡하지? 아. 아니, 그러면 혹시, 오메가 멤버분들 중에서 네. 자 승희 씨 워낙 잘하니까 아 여기 전문가거든요. 와! 자 승희 씨 준비됐어요? 네. 자 자리해 주세요. 아이고. 자. 귀여워. 어떡해. 음악 주세요.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야. 네가 너무 멋져.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잔말 말고 말해. 좋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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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고. 야!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자, 애교송 할 때는 이거 네. 어떻게 써?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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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정 석불이 2020년 행복할 것 같아요. 자 근데요 네. 이 애장님께 또 하나의 엄청난 명곡을 받았는데 제가 그대로 보내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아이돌 애교 공원에 네. 이 버전 장인을 위해서 수요식이 1등 애교장인 애장님께 경례! 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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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야. 자 우리 애장 효정 씨는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우와, 뭐야? 주시죠. 네, 뭐 있어? 지나가면 안 돼요 저희가. 와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자꾸. 네 수상은 우리 어머 너무 조세호 씨께서 주셨습니다. 왜 저렇게 큰 거예요? 자 상장. 너의 애교의 치명상. 최효정. 귀하는 천재적인 작곡가로 얌얌송이라는 히드의 애교송을 기꺼이 화사하며 주관의 발전에 공헌한 바가 지대합니다. 와, 태어날 때부터 품은 독보적인 애교 스킬로 아이돌 애교 분야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맞아. 그 공로를 기리고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우와, 1월 1일 주간 아이돌 우와. 1등. 우와.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아니 진짜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니까. 아니 근데 저도 너무너무 사실 이게 애교송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주간화를 통해서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너무 사랑을 받아서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네. 이렇게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주간화에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 어떡해 어떡해.
대단해. 네, 조강남. 오늘 돌잔치 재밌으셨나요? 아, 예. 아, 돌잔치 이거지. 아쉽게도 저희 오마이걸은요 함께하는 돌잔치가 여기까지예요. 즐거운 분들이 2부에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마이걸의 2019년의 첫 시작에 이어 네. 미라클하게도 또 2020년의 첫 시작도 함께해 주셨는데요. 네. 새해부터 주가나와 함께한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사실 2019년도에도 주가나랑 함께 시작을 했는데 너무 행복한 일들이 많이 맞아. 생겼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도 뭔가 주가나의 에너지를 받고 뭔가 더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네. 정말 오마이걸이 있기에 주가나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주가나 이퀄 오마이걸. 잘했지? 네. 혹시 또 팬분들께도 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아, 우리 미라클 항상 저희 오마이걸 믿고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미라클 존재 자체가 저에게 기적이라는 거 항상 잊지 않았어요. 갑자기?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네? 저희 조각나요 돌잔치에 와주신 우리 오마이걸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마이걸 2019년도에도 많이 좋아했고 네? 2020년에도 많이 많이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오마이걸입니다. 아, 나는 돌잡이 못 해봤는데 네. 이렇게 돌잡이 끝나는 거예요? 아, 그러게요. 아,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아니 그리고 끝났냐고요? 아, 그래도 광희도 한번 잡아야지. 손님이 또 오셔야 되는데 초대 손님들이 누가 있습니까? 어? 우와! 우와!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시 보고 싶은 얼굴. 네. 프레키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다시 보고 싶은 얼굴 몇이죠? 아, 저 1위. 아,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아니,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올 때마다 뭔가 조금 더 성장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진짜로. 작년 12월에 발표한 신곡이 1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바람. 맞습니다. 바람과 같이 1위를 했잖아요. 사실은 연말 연초라 사실 너무 바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주간아 오고 싶었어요? 네, 아, 너무 오고 싶었어요. 단체로 오고 싶었어요. 단체로 오고 싶었어요, 진짜로. 사실 주간아의 세 번째 출연이에요. 아, 맞아요. 아, 벌써 세 번째. 최다 출연이에요. 아, 그러니까. 오늘 돌잔치인 거 알고 오셨죠? 아, 네. 돌잔치여서 저희가 꼭 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스키즈와 함께 2부 돌잔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 2부에서도 네? 돌잔치의 꽃! 돌잡이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Yeah, let's go. 제가 선창으로 광야!를 외치면 후창으로 Let's get it! 잡아라! 라고 네, 외쳐주면 네, 됩니다. 알겠죠? 광야! Let's get it! 잡아라! 뭐를 잡을까? 나는 수직이 부족하니까 책을 잡아야 할 것 같은데 내 키지는 않고 아이고 넥시를 않고 내가 잡을 것은 그렇지 이거지! 거울! 다시 태어나면 또! 아, 또 하는 거야? 나 안 돼! 아닙니다! 거울은 바로 네? 수많은 연예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울분의 거울입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이 코너를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아이돌 멤버들의 팀워크를 위해서 서로에게 쌓여있던 불만이나 네. 울분을 다 털어내버리는 그런 코너잖아요. 맞습니다. 엄청난 반전에 반전을 극한 우주소년 양말
불행 사건이 바로 울분의 거울을 통해서 실체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스키즈 멤버들은 평소에 서로에게 하지 못한 말이 쌓이면 어떻게 하는 편이에요? 저희는 워낙 쌓여도 바로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 자리에서 네.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이 시간을 가지면 네. 또 안에 있던 이야기가 또 나와요. 아, 그렇지, 그렇죠. 그동안 마음속으로만 끙끙 앓았던 스키즈의 이야기를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에이. 나 할래, 나. 아, 우리 현진 씨, 현진 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현진 씨는 과연 어떤 게 마음에 쌓였을지. 제발 잘 때, 제발 잘 때. 그 라면만 좀 안 먹으면 안 되냐? 아, 솔직히 자기 전에 라면 먹는 누구냐? 왜 멤버들 안 먹고 있는데 혼자 라면 먹어요? 사실 라면 냄새가 커튼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들어오더라고. 근데 심지어 야. 라면만 먹으면 아 라면 냄새구나 하는데 옆에서 소고기를 또 구워. 자기 전에 내가 약간 야식을 안 먹는 사람이라서 이게 약간 버티기가 좀 힘들더라고. 야 누굴까? 여보세요? 네. 누구지? 한이 바꿔줄까요? 아. 네 저. 아 하나 이거 넣고 네. 네. 아 네 여보세요? 찬영이랑 같이 가겠습니다. 라면을 먹는 멤버군요. 전 고기입니다. 야, 자기 전에 소고기 이야기 들어보죠. 네 얘기해봐. 해명해봐. 우리가 항상 피곤해 있잖니? 부모님께서 피곤하지 말라고 고기를 사다 주셨어. 아, 맞아. 근데 그 고기를 우리가 안 먹을 수 없잖아. 그치? 몇 년 동안 썩혀놓은 다음에 뭐 숙성될 수는 없잖아. 아, 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고기를 빨리 해치우려고 먹은 거고 라면은 말이야. 라면은 우리의 몸에 항상 이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너 라면 먹으면 맛있어 안 맛있어? 맛있지. 먹으면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 좋지. 봐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는 거야. 꿀꿀하고 힘든데 이제 굳이 부엌에 와서 라면 먹으면 행복하지. 야, 말 잘한다 진짜. 행복하니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가 기분이 상했다면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와 진짜 이거 완전 두 손으로 줄게 내 사과를 받아줄래? 야 잘한다. 고마워. 야 많이 잘한다. 방금 한지 씨가 말하기를 라면은 슈퍼푸드였어요. 아 슈퍼푸드예요. 슈퍼푸드. 마음. 네. 현지 씨 마음이 좀 풀리셨나요? 네 뭐 좀 풀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스트레이키즈 여러분들이 이 울분의 거울 코너를 네. 너무 잘해주셨어요. 아, 네. 조강남도 지난 1년 동안 서로에게 쌓인 불만 오늘 이 자리에서 털어내주세요. 아, 네. 저희 조강남은 사이가 좋아요. 에이~ 너 나한테 뭐 그런 거 있지? 바로 시작해도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도 됩니다. 바로 시작해주세요. 바로 시작해도 됩니다. 거울아 거울아. 거울 진짜 빡센다. 그 친구가 초심을 잃은 것 같아서 너무 서슴하고 아쉽고 최악이네 그치? 초심 잃은 사람. 자 초심 잃은 사람 나가라. 아 그래. 자. 기억나니 광희야? 너 예전에 우리 잠깐만 현진이 얼굴 안 가리죠? 나는 중요하지 않아. 아, 안 가려. 네 얼굴이 중요해. 안 가립니다. 이 형만 좋아. 네 얼굴 걸려 있어요. 아, 채널이 안 들어가. 아, 여기 알지? 우리 나오는 아이돌도 챙기는 건 좋아. 그럼 현진이 어깨 걸려 있어야 돼. 우리 중간에 처음 끝나고 네? 내가 집에 갔는데 네. 띠링띠링 문자가 오는 거예요. 오. 광희가 저랑 창희를 한 방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들 앞으로 너무나 잘 부탁하고 제가 미숙하더라도 많이 이뻐해 주시고 형들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광희야 고맙다. 우리 형들 짱짱 하면서 이모티콘. 그 다음 주에 녹화가 끝나고 갑자기 한 교회에서 기도하는 영상이 저희한테. 자 오늘 너무나 고맙고 우리 형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합니다. 4주 뒤에 형 고마웠어. 그리고는 한 번도 마음이 문자가 없었습니다. 식었다 식었어. 광희 선배 얼마나 피곤했으면. 아이고. 그러니까 또 우리 친구들이 저희 마음을 알아주는데 네. 사실 저도 초반에 이제 형들과 이제 이렇게 같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했는데 점점 갈수록 안주 얘기밖에 없잖아요. 야, 족발 먹을까? 야, 소갈비 먹을까? 야, 너 합정동에 우동 맛있는데 문 닫았을까? 저는 약간은 먹는 거를 조금 자제하는 편이라 형님 이렇게 마음이 좀 그러셨다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과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화목하네요. 화목해. 너무 풀렸네요. 그래도. 화목합니다. 네. 풀렸으면 다행이네요. 자, 마음이 풀렸어 우리 형. 자, 저는 됐어요. 저는 됐어요. 저희는 마음속에 쌓아둔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이렇게 해서. 아, 그래요? 혼자만 쌓아둔 게 한 번 더. 아, 한 번 더. 더 있어. 누군가가 열심히 번 돈으로 그래도 밥을 사줬으면 와. 고맙다 한마디는 그쵸. 고맙다 한마디가 없었어. 고마운 모르는 너 나와. 난가? 나 불렀나? 너 기억나?
형, 현진이, 현진이 걸어야 돼. 현진이 좀 무당이야. 현진이 어깨, 걸어. 잘 나오고 어깨 있어요. OS, 어깨 OS. 어? 뭐 맛있는 거 사줄 거야? 그래서 내가 살게. 그래서 어디 모처에 있는 한우 소고기집이 한우 늦기까지 하니 거기 가서 네가 밥을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나 내가 기분 좋게 고기 샀어요, 안 샀어요? 큰맘 먹고 어, 샀어요. 샀죠? 사고 나서 당신이 이쑤시개로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뭐라고 했어? 아, 맛다롭게 없는. 맛다롭게 없는. 맛다롭게 없는. 한우를 스키즈한테 물어볼게요. 이때 네. 기분이 어떠셨을지. 만약에 세호 형이었으면 와, 와 이건 너무 좋았다. 현진 씨 어땠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카드 환불해달라 했을 것 같아요. 환불! 그러니까 투뿔을 사줘야지. 네. 왜 원뿔을 사주냐고. 투뿔을 사줬으면 내가 맛있게 먹었다고 얘기했지. 혹시 한 번 더 사보신 적 있으신 거예요? 내가? 네. 왜? 아! 왜? 아! 자 잠깐만요. 자 여기서 저를 상희 형 편을 좀 들어볼게요. 상희 형 지금 너무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녹화 끝나고 본인은 피곤해서 자야 된다고 라디오 생방이 있다고 하는데 끝까지 먹으러 가자고 쪼르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사드린 거죠. 좋은 마음으로 피곤하니까. 자 피곤해. 나도 근데 나는 사실 그치 몸표가 포기나지 지금. 어떻게 아니 현진 씨 그러면 안 되죠. 어 저요? 아, 나도 근데요. 원래 안 먹는데 자꾸 먹자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 아니 당신은 당신은 이 사람은 사실 뭐냐면 섭섭한 게 고마워 아니지 아니야 않아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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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잘했어 잘했어 아 부러워서 정말. 내가 하다가 이제 하고. 내 번호 지워. 야 원래부터 없어. 없어?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전화했어? 매니저 통해 전화한 거야. 와 예측 공부가 안 돼요. 안 먹어 안 먹어. 씨. 야 그건 안 돼. 알겠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미안해. 와 와. 저의 두 번째 돌잡이를 시작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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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지망 있어야죠. 자 남창희 아기의 이지망은 아, 네 아기 정진기 정진기 오 의사 의사 오. 와우 의사 의사상이야 얼굴이 약간 아. 그런 것도 있어 왕대상 이건 뭐지 커버 베개 커버 아 베개 커버 이거 뭐 베개 커버 뭐야 뭐 이게 왜 있는 거지 아니 돌잡이 커버 있어요 원래 베개 커버가 왠지 이거 끌리는데요 저를 어, 저를 잡아당기는 아. 그런 느낌이 있는 베개 커버가 예 이 베개 커버는요 네. 예 바로 주간 핫이슈 코너인 극한 커버입니다. 아, 베개 커버, 베개 커버가 커버 먹이지. 그렇지. 아, 숨어 있는 댄스 DNA가 살아나고 있어. 아이돌. 나 사실 아까 내가 울분의 거울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좀 이상해 요즘에. 그래도 개짜증나 진짜 형. 가격질 한단 말이야. 이 커버가 날 끌어당겼었어. 역시 춤이야. 역시 춤. 사실 춤이 늘긴 했어 형이. 아, 자 그러면 사실 주관아가 이제 1년 함께하면서 네. 뭐 우리들도 조금은 성장했지만 남창희 씨의 댄스 실력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는데 만약 괜찮다면 오늘은 네. 우리가 스트레이 키즈를 한번 커버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진짜 좋습니다, 여기서 좋습니다. 한번 남창희가 진짜 잘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어떤 스스로 자아자찬에 빠져서 살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진짜. 극한 커버 시작하겠습니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자세부터 너무 멋있어. 아 그러면 바꿔서 한번 먼저 커버하고 저희가 한 번. 오케이. 아 기대됩니다. 기대합니다. 자 와. 조심하세요. 스키즈가 나한테 오바를 해? 뭐야 뭐야. 이 노래 뭐야? 뭐야 스키즈가 무서워. 이 노래 뭐야? 잠깐만 나는 남창이라는 걸 증명했어. 야, 하나, 너도 한이가 증명했어. 야, 하나, 너 깜짝대는 거 너 잘해.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맨. 할 수 있어, 맨. 야, 하나 날 쪄보자. 아, 진짜. 똑같이 못할 수도 있지만. Let's go, 한! 오, 같이 탄다, 한이. 야! 에이! 역시 한이. 오! 예! 오! 예! 오, 예!
잤어. 스케줄과 스케줄 한 걸 증명했구나. 맞아. 오케이, 좋았어. 인정한다. 우리가 괜히 도발했네. 좋은 경기였습니다. 아, 멋있었어요. 야, 멋있었어요. 멋있었어요. 자, 오늘 네.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준 우리 스키즈에게 네. 조강남 돌잔치 단품을 저희가 드릴 거예요. 그냥 갈수있다. 대박. 뭐야. 이게 뭐야. 야, 약간 고급진이 생겼는데. 자, 저희가 빈손으로 못 보내죠. 비쌀 것 같다는데. 감사합니다. 이태리 느낌 나는 거예요. 오, 이태리. 이거 한 땀 한 땀 생각한 그거 아니야? 아, 이태리? 자, 조강남 수건입니다. 야, 돌잔치 수건이 왔어요. 네, 오늘 함께 오지 못한 남은 멤버들 것도 저희가 챙겼거든요. 꼭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 수건 필요했는데. 아, 둘, 셋 괜찮으세요? 아, 네, 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진짜 수건 많이 없거든요. 아, 너무 좋습니다, 진짜. 센스가.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동안 부족한 조강남을 또 사랑해주시고 예. 응원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저희가 보답을 하고자 예. 저희가 2020년 대박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와. 지금부터 저희 조강남과 스키즈와 네. 함께 네. 힘차게 공주머니 던져서요 대박을 터트려서 여러분의 안방으로 곡을 아.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자 준비 와. 시작. 던지면 되는 네 던지세요. 너무 세게 던지세요. 야, 내일까지 하겠는데. 야, 내일까지 하겠는데. 야, 박이 터 막. 자, 간다. 아! 뭐야? 아! 오! 자! 아! 된다! 자! 어, 나가자. 어떻게 나라고? 어떻게 나라고? 자, 자. 자, 이거 여러분. 자, 우리 모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스키즈 여러분, 오늘 조강남과 함께 1주년 기념 돌잔치를 함께 해주셨는데, 일단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오늘 어땠는지. 아, 너무 재밌었어요. 제일 편하고 재밌어요, 진짜. 진짜로요? 네. 진짜 제일 편하고 재밌어요. 진짜. 아, 최고. 자, 저희도 사실 스키즈 여러분들 나오면 그냥 어렸을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너무 신나고 재밌고. 아, 거짓말 어렸을 때 스키즈가 생겼다고? 여기서 하지 마요. 여기서 저런 친구들은 있을 수 있지. 아, 그 친구들이 있어요. 아, 섭섭하게. 제가 마지막 예민했네요. 아, 그래요? 그럼 어쩌나? 예. 자. 아, 근데 진짜 너무나 또. 아,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네. 알짜배기로 논 것 같아갖고. 아, 진짜, 진짜 언제든 주간에 네.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 저희 영광이 좋습니다. 저희 영광. 웃음이 필요할 때 찾아오세요. 네. 진짜 가족 같은 스키즈 내 동생들. 아무리 바쁘더라도 밥 꼭 잘 챙겨 먹고 멋진 모습 보여주기 약속. 자, 마지막으로 우리 스테이 분들께 한마디씩 해주세요. 네. 아, 좋습니다. 네, 2020년에도 저희 스키즈와 함께 스테이와 함께 꼭 아프지 말고 행복한 2020년 되길 바랍니다. 자, 2020년에도 스테이 키즈가 정말 변함없이 네. 승승장구하기 주관하가 언제나 응원을 하겠습니다. 아우. 또한 저희 조원남도 변함없이 올 한 해도 쭉 예이. 아이돌 뒷바라지 힘쓸테니까 여러분들의 또 사랑과 관심 그리고 응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크랙키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오부유 여태현 김동환입니다. 오, 이거 전갈인가요? 뭐죠? 이거 상상하기 나름이죠. 벌레인가요? 약간 진해, 약간 절지류 쪽이 아닐까.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한 스포를 보고 계십니다. 나 오늘 녹화 안 했나? 왜 모르겠지? 집 가서 꼭 챙겨봐라. 내가 그린 주간화 그림은 미리 그린 다음 주 그림. 이 그림이 궁금하시다면 1월 8일 수요일 오후 5시 주간화에 들어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